오늘 우리 기다리던 백낙정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요. 원래 우리가 지금 1년간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한반도 평화 포럼 아카데미 3기입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요. 지난 봄부터 16번에 걸쳐서 강좌가 이어졌고 2주에 한 번씩이요. 그리고 마지막 16번째 강좌 가 우리 백낙천 교수님의 이사장님의 강의로 끝나게 됩니다. 25명이 시작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긴 한데 18명이 그 어느 때보다 1기, 2기 때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수강생들 분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지금 시대적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타이밍이 이런 가운데 귀한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사회를 맡아서 좀 부담 사회를 맡아서 좀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분되지만 동시에 또 불안한 우리가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중간인지 우리가 애도했는 대로 흘러갈 것인지 우리 시민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뭐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 혁명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우리에게 해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적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품격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싸구려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이 사실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거는 이미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해안이나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많은 어른들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시고 또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는 아주 귀한 분 중에 한 분이신 우리 백낙천 교수님이 이 시대를 맞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실 많은 해안들과 통찰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우리 강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좌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부에 우리 아카데미 학생들의 질문을 한 2, 30분 정도 받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 플로어에 넘겨서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몇몇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멘트와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연문에 포함되어 있는 김현철 교수님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걸로 오늘 시간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바로 우리 백낙청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의 말씀도 고맙고, 오늘 같은 날에 날씨도 춥거니와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청문회와 경쟁해서 제가 이만큼 청중을 모았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카데미 학생들이야 오늘 종강하는 날이니까. 빠지기가 좀 그렇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한평 아카데미라는 것은 주로 남북관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활동가나 연구자,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신 분들은 더구나 전문가들이시고, 그래서 저를 보고 이 마지막 날 강의를 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나는 그 한평 아카데미 강의는 안 맞는 사람이다.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사양을 했는데, 사무처장이 저를 꼬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전문가들 얘기만 뭐 내내 들어왔으니까 이제 비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게 그분들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보자 하고 응낙을 했는데 마침 이 시국이 전문가가 전문가로서만 남아있기 어려운 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갈 때 남북관계 전문가라는 게 뭐 큰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광장에 나가보면은 남북관계 개선이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하나의 피상적 현상으로서의 남북 문제하고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구조적 현실로서의 남북관계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후자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당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쟁점에도 올바로 대응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민혁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선 전 국민의 또는 뭐 대다수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대통령의 퇴진, 아직 완전한 퇴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도 피눈물이 나도록 놓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분이 즐겨 사용하시는 관저로 모셔드렸습니다. 이것만도 결국 혁명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정권의 교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개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이번 촛불 군중에 의한 시민혁명은 1차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은 과거의 다른 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이른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미완의 혁명을 얘기하면서 또는 막말로 죽서서 개줬다 하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흔히 4.19 얘기를 하고 6.25 항쟁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둘은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죽을 써가지고 똑같은 개한테 준 것이 아니고 4.19 혁명은 사실은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치르고 이승만 독재 정권을 퇴진시켰는데 잠시 동안 비교적 온순한 견공 집단한테 자리를 내줬다가 그 다음에 진짜 사나운 개가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면은 죽서서 개줬다는 말이 딱 맞죠. 그런데 6월 항쟁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그건 일단 성공한 시민혁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두환 정권에 전두환 씨의 오른팔이었던 노태우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군부 세력이 상당 부분 온전했기 때문에
이걸 두고도 죽소서 개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일단 제5공화국의 헌법을 국민이 길거리에서 주장하던 방향으로 바꿨고요. 그 바꾼 헌법에 의한 직선제 선거에서 노태우 씨가 어부지리를 누리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 후에 노태우 정권의 궤적을 보면은 역시 이것은 6월 항쟁이라는 큰 국민의 그 움직임을 올라타고 진행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때 공안 탄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6월 항쟁에서 길거리의 민중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권도 물론 민자당이라는 그 3당 합당의 결과로 집권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는 처음으로 문민정권을 수립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을 했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하고 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으로 가면 이게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노무현 정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얘기로는 삼김 시대를 청산하는 그런 민주정권을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큰 성과는 못 거뒀습니다만은 그 한 20년 동안은 뭐 보수 소위 보수 진보 간에 왕래가 정권이 오락가락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보수 정권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에 가까운 것이었고 2008년 이후에 들어선 두 정권하고는 질적으로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항쟁은 또는 87년의 우리 운동은 죽소서 개진 것이 아니고 미흡하나마 이 나라 민주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그것이 더 진전해야 할 시점에서 진전을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들어선 것은 이게 보수 정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흔히 수구 반동 이런 말 씁니다만은 요즘 보면 이거 완전히 망나니 정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던 그 해에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식으로 이사회의 대전환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그 후로나 이 대전환이 시민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저는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선거제도라는 게 선거 공간이 그 사이에 많이 오염되긴 했지만은 이거는 87년 우리 민주항쟁이 획득한 성과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시대의 대전환을 이룩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최근에 아주 최근에 변혁적 중도론이라는 정연권 선생이 엮은 책이 나왔는데 그게 제 옛날 글을 재수록하면서도 덧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선거만 이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전환의 비전을 갖고 선거에도 이기고 또 사회적인 혁신도 달성하자는 그런 취지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3년 체제 만들기는 실패했습니다. 뭐 의문의 여지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실패한 게 뼈아프긴 했지만은 꼭 나쁜 것만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억지로 아전이 인수해가지고 아큐식으로 정신적 승리를 구가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는요, 저는 그 당시에 야당 후보가 아무리 준비가 부족했어도 박근혜 씨보다는 잘했으리라고 그걸 확신합니다. 아마 지금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 그가 집권했더라면은 아무도 그가 박근혜 씨보다 낫게 한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죽을 쓰는데 박근혜 후보가 그때 당선됐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퍼지고 박정희 신화는 강화되고 아마도 2017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숨겨진 축복이라면 축복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 기간이나 취임 당시에 굉장히 화려한 공약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거 거의 다 참 뻥으로 끝났습니다. 전부 거의 다 지키지 않았는데 국민 대통합을 일으키겠다는 공약은 90% 달성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또 탄핵해야 된다 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호남의 구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가 공약한 100% 대한민국은 아니지만은 90% 대한민국을 달성했다 하는 것을 그것도 우리 성과로 봐야겠죠. 또 하나는 아직 90%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박근혜 씨가 당시 시대 교체를 공약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정권 교체를 하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정권 교체 같은 낮은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시대 자체를 바꾸겠다,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약을 50% 달성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시대 교체라는 게 엄청난 과업인데 그거 50%만 달성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는 2013년 체제 만들기에 실패하면서 마음고생도 하고 체면도 깎였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016년 촛불혁명, 내가 혁명이라고 규정했는데 촛불혁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지금 헌재 판결이니 뭐 특검 수사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만은 저는 국민이 직접 행동이 분명한 응답을 요구하는 사안들, 헌재 판결이라든가 특검 수사 이런 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거역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봐요.
그 점에서 저는 탄핵 가결이 된 이후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00만여 명이 다시 거리로 나온 지난 12월 10일의 7차 집회는 232만 명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국회의 탄핵 가결을 강제한 12월 3일의 6차 집회에 못지않은 의의를 지닌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앞으로 더 난해한 문제에 우리가 부닥치더라도 시민 참여는 지속되리라 될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이번 혁명의 미완으로 끝나지 않을 개연성을 높여준다고 봅니다. 물론 그 위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만으로도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는 대사건입니다. 첫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강경하고 단호한 요구를 하면서도 시정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시위를 했습니다. 둘째로 SN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소통과 축제의 마당으로 마당을 형성했으며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참여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과거의 평화혁명, 무혈혁명의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흔히 꼽는 것이 89년에 당시 체코슬바키아에서 일어난 소위 벨벳 혁명이라는 거죠. 벨벳처럼 부드럽게 피 안 흘리고 성공했다는 그 혁명인데 그거와 비교하더라도 첫째 규모가 훨씬 큰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 공간이 열려 있는 87년 체제 하에서 이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코슬바키아의 경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지속되고 있고 시위에 대한 초기에 탄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겨내고 벨벳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일당 독재나 군사 독재가 대항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공간이 열려 있으면은 정치를 해보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느라고 시위 같은 걸 좀 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혁명이 이룩됐다는 것은 이것도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재벌개혁, 선거제도개혁, 공정인사, 부패척결, 피해자 구제, 나열하자면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등 다음 단계의 과제들은 하나같이 숙의와 입법의 과정을 요하는 작업으로서 촛불혁명이 대중의 동력을 보존하면서 이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하느냐에 따라 혁명의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다음에 박정희 모델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좀 난해하다면 난해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체제 내지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유신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는 주장으로부터 박정희 모델은 경제성장을 절대시하는 모델이므로 이를 극복하는 데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주장 또는 경제성장 자체보다 국가 주도의 발전 국가 모델이므로 박정희 모델이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내므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내므로써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가능해진다는 주장
등등까지 여러 가지 언설이 분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 정권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집념이 강했고 이제 그런 시도의 확실한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유신 체제는 1979년의 부마 항쟁과 12.6 사건으로 붕괴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한 아류 유신 독재가 6월 항쟁 때까지 이어졌지만 그 뒤에는 유신 시대를 되살리는 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 추구가 박정희 모델이다 하는 것은 박정희 모델의 의미를 너무 넓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성장 추구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속성이므로 그것과 박정희 모델을 동일시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성장의 수많은 수많은 형태를 단순화할 뿐 아니라 박 모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폐단도 따릅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이래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도 여러 면에서 발전국가 모델과 상충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국경도 모두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독재를 하겠다 하는 모델하고는 상충되는 모델이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은 박정희 모델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박정희 모델을 국가 주도의 발전 국가 또는 개발 독재 모형이라고 말한다면 한결 방불합니다. 하지만 그 성립 조건으로 반드시 꼽아야 할 사실은 사항은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의 대결 상태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냉전 체제라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배경 없이는 독재 정치와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의 결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씨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5.16 혁명공약 제1조만 봐도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군사혁명이 내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건지겠다는 일과 일견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구호입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은 7.4 공동성명 등 남북 화해를 지향하는 듯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은 모두 철저히 박정희 자신의 권력 보존과 개발 독재 국가 강화에 이용되었습니다. 87년 체제론이 여러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87년 체제가 1961년 이래의 군사독재는 종식시켰지만 독재의 든든한 기반을 제공했던 1953년 이래의 분단체제를
흔들기는 했을지언정 청산하지는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단은 바로 87년 체제의 그러한 본질적 속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87년 체제의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분단 체제를 본격적으로 허물어가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이루지 못할 때 87년 체제는 온갖 퇴행적 징후에 시달리게 되었고 시달리게 마련이었고 그것이 곧 2008년 이래의 현실로 되었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이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철저히 의식하고 틈만 나면은 종북몰이 또는 안보위기 조성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비해 대안적 비전을 표방하는 많은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분단 안 된 어느 외국의 선진적 모델을 이 땅에 이식하려는 노력을 아무런 자의식 없이 진행하는 현상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로 제가 다소 야유적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 증후군이라 불러줌직합니다. 종북 머리에 간접적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그 증후군이 널리 퍼진 것이 이번 촛불혁명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종북 담론이 드디어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누구의 문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김현철 교수의 한겨레 칼럼의 한 구절을 원용한 것인데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박근혜 이후 누구가 아니라 박근혜 이후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실제로 해내는 건 사람입니다. 더구나 탄핵 소추가 조기에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에 이긴 후보는 당선증을 받는 순간 대통령이 됩니다. 인수위를 만들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누구 얘기를 하면은 제법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누구 이야기는 삼갈 수밖에 없었고 어차피 특정 후보를 거들거나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은 독립적인 지식으로서 부담스럽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해서 오늘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꿔놓았는데 유독 다음 정권의 행방만은 낡은 시대에 만들어놓은 틀에 따라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그중 한 명에게 표를 주라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고르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들이미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광장의 민심이 후보 선정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100만, 200만이 모인 군중들이 인기 투표로 후보를 결정할 일도 아니고 특정한 시민 집단이 시민의회를 자임하는 것도 대표성의 문제를 낳습니다. 일부 정당에서 구상하는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협치기구 역시 상설기구가 되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반대에 시달릴 것입니다. 또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정당들은 시민사회하고 이런 연대기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들놀이로 써먹으려고 그러지 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답은 역시 이제까지 광장에 해온 대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집단 지성의 작동을 꾀하는 것일 겁니다. 만민공동회 같은 것을 열어서 뭐 그냥 민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설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회성이지만은 뭐 딱 한 번만 열고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딱히 한 군데서만 주최하는 법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열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제부터 그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촛불 전국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죠. 전부 다 잘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자기평가를 들어봄직합니다. 이때 분임토의를 갖고 이런 시도들은 더러 있었던 걸로 압니다. 분임토의를 갖고 의제별로 선호도 투표를 한 뒤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방식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누구의 문제를 두고 이런 실험을 시작하는 일을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헌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헌법이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지 헌법을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계책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개헌이 있었지만은 사실 세상의 변화를 그래도 나름 뒤따라가면서 한 개헌은 87년 헌법이 87년 헌법이 제일 두드러지고요. 4.19 이후에 내각제 개헌은 좀 절반 정도의 성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거였지 개헌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기성 정치권이 가로채가지고 자기식으로 요리한 거죠. 그런데 이승만 독재 또 이승만 대통령제의 폐단을 너무도 뼈저리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개헌한다는 것이 민심과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갈라져서 싸우다가 이듬해 박정희한테 쿠데타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의를 반영한 제2의 헌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길거리에 민심을 정치권이 수렴해가지고 결국은 그 동력을 대중의 동력을 흐트러버린 그런 아주 그쪽 입장에서 보면 성공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헌을 했던 민주당도 정권을 뺏겼으니까 성공 사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게 보면은 기득권층이 어느 정도 4.19 이후에 혁명적 상황을 관리했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헌법도 적절히 개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첫째, 국민의 요구대로 헌재 판결이 앞당겨진다면 개헌을 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헌정 파괴 대통령의 퇴진이었지 개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6월 항쟁 때하고 아주 대조적인 면이죠. 6월 항쟁 때는 전두환 정권이 국민 제5국 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만들자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른바 호헌선언이라는 걸 했죠. 헌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길거리의 구호도 독재타도 호헌철폐였습니다. 호헌철폐라는 게 개헌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고 헌법이 떠오른 거는 왜 대통령이 헌법 안 지켰느냐. 안 지켜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해도 그 정도로 유린했으면은 즉각 퇴진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시민혁명의 초점이었던 겁니다. 물론 개헌론자들이 고치자는 조항들은 헌법 조항들은 촛불 시민들이 지키고자 한 조항들, 가령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수호하면서 다른 대목에서 좀 손을 보자는 거니까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라고 말한다면 좀 억울하겠죠. 그러나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 자기네들끼리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광장의 정치적 동력을 국회의 개헌 논의로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더구나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한 물리적 시간을 벌려면 헌재가 광장의 민심을 거역하고 박근혜 씨 소망대로 판결을 최대한 늦춰줘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의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광장의 민심보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아주 없진 않죠. 그렇다고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부의사로 일관하는 유력 대선 후보의 입장이 온당한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은 개헌을 할 때가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개헌을 말할 때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때가 오면 어떤 개헌을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언제 어떤 식으로 그걸 해내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정치인들이 개헌 논의를 각자의 이해 타산에 따라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촛불혁명의 동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막기 위해 가령 지난달에 구성된 8인 정치회의 한번 모이고는 다시 안 모여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꼭 필요할 땐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써먹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다시 모인다든가 아니면 앞서 말한 만민공동회를 통해 대선 전에 무리한 개헌을 안 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 정권에서의 조속한 개헌을 위해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겠다
하는 선언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헌법을 논의할 때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안 될 점은 대한민국에는 공포된 성문 헌법 이외에 일종의 이면 헌법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야기는 그 2013년 제재 만들기에서 제가 144면에서 7면에 걸쳐서 좀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쓰기 난처한 조항들은 소위 이면 합의를 한다 그러죠. 리베이트를 얼마 주겠다든가 이런 건 썼다간 큰일 나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그런 이면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이,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3항은 슬그머니 뒤에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단의 그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서 빨갱이나 종북 좌파로 몰리면은 주권자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라든가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걸린 사람들의 주권은 공안당국에서 판단한다 뭐 이런 식의 이면 헌법이 헌법조항이 있는 것이 저는 이게 뭐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법인데 그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이면 헌법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령 헌법의 제3조가 있죠. 영토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조가 정부 수립 한 날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된 일이 없다는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이 다 아는 현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달린 이면 조항은 단 이 조항은 북한 정권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할 때에 한해서 적용한다. 뭐 이런 이면 조항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을 할 때, 헌법재판소가 할 때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정당 해산하는 것을 민주사회에서 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가 해서 참 근사한 말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해산 청구를 인용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런 그 앞에 말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원칙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8대 1로 그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조도 있고 10조부터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10조는 뭐 기본적인 인권 11조가 평등 조항이든가요? 이런 근사한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국민의 이런 온갖 권리들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제약될 수 있고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현실이고 그 단적인 표현이 아직도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개헌은 이 이면 헌법을 폐기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성문화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결의로 뭐 폐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이면 헌법이 힘을 잃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크게 그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서보다 교류, 협력 및 궁극적 재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의식이 진전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이면 헌법의 존재를 믿고 온갖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일삼는 무리들에 대해서 무리들을 응징하고 척결하는 일입니다. 그중 일은 먼저 것은 87년 체제 첫 20년간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대북관계에서 냉탕온탕을 오갔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남북의 교역의 양이라든가 접촉 그 빈도나 이런 것이 여기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는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 이래 역주행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촛불 군중들 사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화급한 과제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는 두 번째 여기는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가 기대되며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옛날처럼 빨갱이 종북 등으로 몰려는 시도들이 도리어 웃음거리로 떨어진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사회 개조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때 남북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계기가 열릴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만 촛불 이후의 한국이 87년 체제보다 훨씬 건강한 토대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번 촛불 시위에서 남북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런 현상적인 과제로서의 남북 문제하고 우리 현실을 규정하는 또 구조적 현실, 또 구조적 요인으로서의 남북관계를 동시에 봐야 된다. 특히 후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맞물려 있지만은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남북관계가 국내 개혁을 좀 앞서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내 개혁 문제가 남북 문제보다 앞서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후자의 경우죠. 후자 그러니까 그만의 국정농단이니 실정이 워낙 참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지금 뭐 북이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북이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북이 쳐들어오면 어쩌지 그러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저 촛불 시위 한번 나갔다가 그런 말 하는 분 만났어요. 제가
가깝진 않지만 잘 아는 분인데 이 틈에 불순분자가 끼어들 수 있다, 들었을 수 있다, 이런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하고 같이 있던 분이 대뜸 아니 여기 불순분자가 좀 끼어 있다고 해서 여기 군중이 그거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가 언급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국내 개혁, 대통령의 퇴진, 또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것이 초미 관심사가 되어 있고 남북관계는 잠시 표면에서 가라앉은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둘이 서로 맞물려 있고 또 그 어느 하나의 진전이 없이는 다른 하나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내 개혁이 진전이 조금 되다 보면은 남북관계가 다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고 그때 이 자리에도 나오신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한평 아카데미 학생들이 공부한 보람을 더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발향돼서 남북관계가 개선돼야만 그 87년 체제가 지녔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힘차게 건설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백 이사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처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들으셨겠지만 비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문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이렇게 전략이신 것 같아요. 그 촛불혁명의 의미와 전망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뭐 시대정신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민공동회라든지 개헌문제까지 짚어주셨고요. 매우 조심스럽지만 아마 2013년의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촛불이 그 강렬하기 때문에 좀 가짜들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박정희 신드롬이든 아니면 뭐 종북이든 사실 가짜들이니까 이 가짜들이 불에 타버리는 그래서 뭔가 조작이나 과거 같으면 조작이 됐을 텐데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 프레이밍이 먹혔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저희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2013년을 그 만들기에 실패 사례 세 가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룬 건 뭐 통합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야당 출신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걸 확인한 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대 교체까지 저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한국말에 좀 한국말의 결함이기도 한데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처럼 계속 끌고 간다는데요. 사실 두 번째 의미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민주화 이후에는 가짜가 많았는데 구별이 잘 안 됐고 저는 이 정부가 출발할 때 남북관계 신뢰 프로세스 그 다음 경제민주화라는 복지 그 다음 균형외교라는 복지 균형외교라는 진보 아젠다를 다 가져감으로써 가면을 썼는데 사실 가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적이 불분명해져서 나는 정말 적이 확실한 시대가 다시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해서 아까 우리 백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실 그런 적이 분명해지는 시대가 왔을까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시대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나름의 역설적 공헌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한반도 평화포럼 이게 지금 마지막 종강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분씩 받을지 아니면 여러분들 몇 개씩 묶어서 받을지 질문 의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좀 표시해 주시면 예, 제가 예, 질문 의사만 나중에 마음 변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질문 의사가 있는 사람들 한번 잠깐 표시해 주실래요? 손을 들고 해주실래요? 두 분밖에 없습니까? 세 분입니까? 그럼 한 분씩 받을까요? 예. 먼저 앞에 우리 황일건 선생님, 교장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고. 예. 예. 아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성남에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선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이쪽에서 그 위에서 일곱 여덟 번째 줄에 그러나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선거제도 개혁, 공정 인사 이런 이제 다음 단계 과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과제가 이루어지려면은 결국 우리 일반 시민의 힘보다는 시민의 힘이 계속 전달되기보다는 결국은 국회에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회에서 해결됐을 때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 갖고는 또 어렵지 않을까. 또 이 지역이 나눠져서요. 똘똘 뭉쳐서 그것은 잠재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법을 이 독일식의 어떤 비례대표가 좀 강화되는 지역은 좀 약화되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는 거 하고요. 아울러 지난번에 51.6%를 이제 박근혜 후보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조금 못 미쳐서 이제 졌는데요. 선거 연령이 현재는 19세입니다. 만약에 18세로 선거법, 선거 연령이 인하가 됐다면 지난번에 혹시 어떻게 바뀌었을는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진국들 보니까 대부분이 18세더라고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18세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는 일이나 선거법을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건 저도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해 가지고 2020년입니까? 다음 선거가 총선이 2020년에 시행이 되니까 그렇게 맡게 놓으면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촛불 혁명이 탄핵이라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제부터는 이거는 우리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정치인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개헌 얘기도 그런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게 지금 촛불혁명의 과제라고 봐요. 탄핵만 하더라도 탄핵 표결은 국회에서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탄핵은 가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딱 분명한데 다른 문제들은 이게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광장의 민심이 끊임없이 개입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만민공동위원회 얘기도 했고 8인 회의 활용하는 문제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박근혜만 퇴진시키고 나머지는 다 기성정치권에게 다 돌려주겠다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끈질기게 나갈 필요가 있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끈질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럴 때 이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은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정리해가지고 대중이 알기 쉬운 대안들을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국민이 어느 쪽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유도하면은 일이 훨씬 쉬워지죠. 이미 앱을 정리된 문제를 가지고 촛불군중이 개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리더십 가지고는 그거는 당장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역시 국민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예. 한평 아카데미 참가하고 있는 홍순계입니다. 예, 저는 회사를 오래 다녔습니다. 지금은 잠시 가도기에 있고요. 그 우리 저 백 선생님 뭐 그런 20살 때부터 창비를 통해서 많이 읽고 했고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이제 백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구하시던 그 2013년 체제 만들기가 실패하고 또 이제 그러나 또 수구 역진 정권으로 인해서 이제 2017년 체제 만들기의 그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국민 대통합의 90%를 이루고 또 시대 교체의 50%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더욱 그 가능성의 문턱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남북 저도 매주 이제 광장에 나갑니다만은 남북 관계 개선 요구가 분출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요.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의 그 기본 틀인 그 분단 체제를 크게 흔들어서 이 변혁이 되려면 그래서 2017년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은 아까 그 방법론에서 그 만민공동회의 어떤 집단 지성이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제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백 선생님께서는 그게 그 누구라는 그런 혹시 요즘 말로 필이 오는 그런 분이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럼 이러한 그 집단 지성을 그 또 이렇게 제도권 정치로 이렇게 담아내려면은 그게 현재의 어떤 기존 정당의 틀을 벗어나서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당의 틀을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2013년 체제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그게 실패한 이후로는 2017년 체제라든가 18년 체제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13년 체제 얘기할 때도 저는 12년에 선거에서 얘기해가지고 13년에 새 정부 출범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는 선거에도 질 거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근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불행히도 그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이 저 변혁적 중도론이라는 책에 실린 2013년 체제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글은 그 1차적인 실패가 확인됐을 때 다시 말해서 총선에서 졌어요. 제가 또 그때 어떤 예측을 했냐면은 총선에 지면 대선에도 진다 그랬어요. 근데 총선에 지고 나니까 이거 그러니까 대선 포기해달라 포기할 생각은 없어가지고 뭐 이제 그때 또 이렇게 새로운 글을 쓴 것이 바로 그 글인데 어쨌든 그런 글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쓴 글에서 2017년 18년 체제 그런 말은 안 썼습니다. 2017년 대선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는 첫째는
그 일종의 선거 중독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거에 초점 맞춰서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고 야권에서 생각하다가 2012년 선거를 놓쳤는데 또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고 2017년 또는 18년에 새로운 정부를 현재의 87년 체제 안에서 그대로 출범시키면 그 문제가 있다. 87년 체제 자체를 바꾸는 그런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2017년에 대선이 열립니다만은 이건 예정됐던 12월 대선이 아니고 그동안의 87년 체제의 관행과 전례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통령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2017년 체제 또는 18년 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됐고요. 누구에 대해서 뭐 필이 있느냐? 저는 사실 거론되는 많은 후보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저 나름으로 평가하고 또 때로는 그 평가를 수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실한 결론이 안 났고 났더라도 이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죠. 정당의 틀을 활용하는 게 좋으냐? 저는 정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국민 세금이 엄청 들어가고 있고 이건 없을래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정당이 국민의 의사에 또 좀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말로만 하지 별로 반응은 안 했고요. 그러나 이번 탄핵 표결 때는 야3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비박에다가 일부 친박까지도 외부 시민들의 압력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서 유지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제가 경계하는 것은 야당에서 뭐 야당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야당은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이 동참하는 무슨 연대기구 상설기구 같은 걸 만들자는 제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그거는 말아먹고 둘러리 세우겠다는 것이지 이제 그분들이 꼭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돈도 많고 또 권한도 많고 시민사회 뭐 누가 있어요? 그 누굴 보낼 겁니까? 그래서 상설기구를 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어떤 메커니즘 만민공동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웬만큼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정치인들을 부르면 올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제가 지방 강연을 갔더니 그게 그 지방의 유지인데 아, 백 선생님이 그 정당 지도자들 다 한 자리에 부르셔가지고 야단을 치시고 이래저래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부르는 건 내가 내 자유인데 오고 말고는 그 사람들 자유 아닌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제가 부르면 잘 안 오지만은 촛불 군중의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
그런 기구에서 부르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퇴진은 운동 국민본부 국민운동본부인가 그게 꼭 적당한 기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까지 너무 많은 단체들이 포함해가지고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신들을 불러가지고 뭐 열공 하겠다 그러면은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합니다. 네, 그다음. 네, 교수님, 저는 그 소아과 의사인 이름은 김준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상적 은사이신 백낙천 교수님을 처음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이고 네, 죄송한데요. 우리 지금 먼저 한평 아카데미 먼저 하고 좀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두 분 하셨거든요. 네. 예. 예, 꼭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예, 죄송해요. 중간에 일을 나누게 되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기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뭐 밝혀도 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농어민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농민조직이 상설위원회로 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었고 또 비례대표까지 진출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계속 이제 남북 문제를 그 중심에 두고 이제 1년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남북 관계가 어떤 관계가 완성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또 1년 동안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현장에 내려가서 농민들하고 만나는데 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은 국내에 쌀이 생산돼서 남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수입량이라는 쿼터 때문에 가져온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공통적인 걱정을 자기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나머지 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동해바다 버릴 거냐? 아니고 이북에 보내야 된다라고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분단돼 있는 분단 이전의 상황을 겪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남북 문제는 꼭 통일이라는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 이 젊은 세대들 통일이라는 말이 실제로 먹혀들까? 여론조사 몇 개를 보면 점점점 그렇지 않다는 걸로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이질적인 생활을 반세기 동안 해왔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통일 하나로 만든다는 그 설정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우선 이제 통합이라든가 뭐 평화공존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그 가치 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고 말씀 좀 듣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촛불을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혼동 그리고 무질서할 것 같은 대중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 속에서 공화국의 이제 백성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질서 있게 낼 줄을 알았단 말이죠. 그걸 전 세계가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성숙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묘하게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이해관계, 이해타산으로 되는 것을 어떻게 뭐 일부 언론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심지어는 정치 혐오적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대중과 이제 유리시키려고 하는데 자 그런.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은 그 현상들은 어떨 건가? 마치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국의 그 어떤 그때 누구였죠? 사인하고 질서 있게 물러나갈 건가? 우리도 이번에 이 많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남북 그 이 통일의 모습을 이제 사회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뭐 연방제를 비롯해서 어떤 질서를 들이댈 때 그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좀 질문 남,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남쪽은 그나마 이제 시민사회라도 좀 그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 또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자유롭게 왕래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될 거고 그렇게 어떻게 좀 제시해야 될 건가 그런 게 우리 또 그 먼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저희 통일의식 조사라는 걸 해보면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꽤 낮고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구체적인 자료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부터 제가 주장해온 거는 뭔지 그 의미를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통일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없어요. 가장 일종의 그 타성으로 낡은 타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면서 통일 민족국가를 만들기를 염원했는데 분단이 되면서 못 만들었으니까 이제라도 완전히 합쳐가지고 통일국가를 만들자. 이제 이런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통일 같아요. 그런데 젊은이들 입장, 대부분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황당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뭐 해방 당시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71년 전이라 그러면요. 이건 뭐 거의 고대사입니다. 젊은이들한테는. 일제 36년 그러잖아요. 일제 36년이 실제로는 35년이거든요. 그에 딱 두 배가 넘는 시기가 해방 이후에 한반도의 분단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전쟁도 치렀고 뭐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살아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합쳐서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기주의적인 젊은이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양식과 감각을 가진 젊은 세대라면은 그래 잘해보셔. 잘해보셔. 그리고 그건 자기 일로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통일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는데 천천히 할 뿐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한다 하는 것을 두 정상이 합의한 겁니다. 이런 합의는 독일에서도 없었고 다른 어느 나라의 통일 과정에서도 없었던 합의입니다. 그때 물론 그 중간 단계가 뭐냐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완전 합의를 안 하고 남쪽의 연합체 안과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앞으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연합제든 또는 거의 연합에 준하는 낮은 단계 연방이든 그런 중간 단계를 먼저 통과해서 나갈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고 6.15 공동선언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연합제 중에서도 낮은 단계의 연합제가 우리가 추구할 1차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설문을 하더라도 낮은 단계 국가연합이만 돼도 그걸 통일이라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든가 하여간 좀 그런 그 낡은 관행에서 벗어난 설문을 되는데 사회조사하는 분들은 설문지 자체가 독창적이라는 걸 아주 크게 꺼리죠. 틀에 박힌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해서 통계내는 게 뭐 그분들의 업이니까 생업이니까 저는 저대로 그럼 뭐 잘 해보시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 갈까 하는 데 대한 답도 드린 셈인데 저는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이렇게 엉망이라서 그렇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4 정상선언에서 합의했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 퇴임 전까지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그 접촉이 있고 서로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만 계속 됐더라면은 비록 낮은 단계이지만은 국가연합 비슷한 것이 형성됐으리라고 보고요. 그거를 국가연합이라고 부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미리부터 다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나가다가 적당한 시절에 시기에 우리 남북연합 선포합시다 라든가 이렇게 합의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 몇 분 좀 남았나요? 지금 우리 아카데미에서 지금 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의사를 좀 표시해 주실래요? 아카데미 내에서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순서 중에 하신 분부터 이제 플로우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세 분한테 세 분 전문가 분한테 예, 좀 질문을 준비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은데요. 우리 김현철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고 백영석 교수님 그리고 박순성 교수님 세 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순서를 가로채서 죄송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종북의 약발이 많이 상쇄된 상태에서 사실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 약화된 현 세대 혹은 다음 세대인 상태입니다. 후천성 그 분단 인식 결핍증이라는 게 정말 뼈에 사무치게 와닿는데요. 그걸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분단 체제 내의 수구 기득권의 그 쇠뇌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교육 이런 게 된다면은 그것을 예방하는 그 T 림파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문학자로서 그 끊임없이 분단 체제 극복 노력을 평생 해오신 그런 원동력이 어떤 건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분단 체제 내는 국제 정세랑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삼당야합이랑 양김 분열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반기문과 안철수 연합 같은 그런 그 언론에 얘기되는 그다음에 내각제 개헌이 되면은 일본처럼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김정일과 햄버거를 먹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분단 체제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한 예상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남쪽의 경우 민족 의식이라는 게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 남쪽 사회는 이미 단일 민족 사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너무
내세우는 것도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분단 체제는 그거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은 그거는 민족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남쪽에서는 그런데 북한을 다녀보면요, 그들은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같은 민족이고 북쪽은 또 거기다가 그 북쪽의 이념이 남쪽이 미제국주의에 붙어서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민족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도 민족은 낡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북을 좀 다녀오면은 그건 역시 우리 남쪽 촌놈들의 한정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단 체제라는 것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든 아니든 두 개의 별개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아주 대조적인 사회 제도를 갖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하나의 체제적인 현실이 있고 그 체제적인 현실은 지금의 아까 국제정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세계 체제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북쪽 사람들은 무척 서운하죠. 자기들은 조그만 나라가 미국하고 맞짱 뜨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뭐 미국의 패권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그런 뭐 역할을 하냐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객관적인 사실로 북의 그런 저항적인 자세가 어느 면에서는 남쪽의 이런 미국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보다 훨씬 더 사줄만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의도대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군산복합체 장사를 더 잘하게 해준다든가 일본의 우경화를 뒷받침해준다든가 이런 역작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현실로서 분단체제가 있고 남과 북은 모두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정치 공동체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령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 정권에 있지만은 이 북한 정권이든 남한 정권이든 분단체제 같은 동일한 분단체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분단체제 전체에 돌려야 할 책임이 있고 북의 정권에 돌려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남쪽 정부에 돌려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가려서 보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북을 규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북을 옹호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고 북측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대미 결사 항전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를 같은 분단체제 이런 이름을 보느냐 이렇게 또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도 그렇게 쉽게 버릴 일은 아니지만은 분단 체제라는 동일한 정치 공동체라고 할까? 그게 함께, 물론 매우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함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그, 공동 책임 의식이랄까? 이런 거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김진영 교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뭐 특별히 답을 안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좀 시간에 압박을 조금 느낄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혹시 다음 질문하실 때는 질문 위주로 해주시고요. 코멘트가 있더라도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세 개 말씀하실 거 있더라도 한 개만 제일 중요한 것만 뽑아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한 분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박명기 교수님도 나중에 좀 코멘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 네 분 외에 먼저 하시고 싶은, 아,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좀 견해를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 분단 담론 또는 종북 담론이 약화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도 제가 그 반대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몇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자동사거리에서 아마 통진당 계열로 보이는 것 같은데, 한상균 석방하라, 이석기 석방하라 그러니까 앉아있는 무리 일부에서 내려와 하는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이런 걸 직접 보았고요. 그 옆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제 개성공단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수 측 인사들이 많아요. 여전히 뭐 내시경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좀 가까이 다가보면은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촛불 현상이라고 하는 거가 조선 TV라든가 보수 언론 쪽에서도 동시에 같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타이밍이 차원의 문제이지 지금 그 문제가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아마 탄핵된 이후부터 조선일보나 실온을 좀 면밀하게 보시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거 다 잘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논조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왜 그러냐면 촛불 시작 자체가 보수 언론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만민공동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재의 상황이 정치의 실패 또는 정당의 실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가 누적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이고, 물론 정당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으면 87년 체제는 좀 더 유지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백 선생님 말씀하신 4.19라든가 6월 항쟁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모든 혁명은 반드시 제도적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혁명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개헌이죠. 따라서 개헌의 성과물로 최종적으로 촛불 이 시민의 힘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혁명의 명확한 실패라고 봅니다. 지금 뭐 수천만이 나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대선 주자들이 지금 시기에 개헌을 꺼낸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 시민, 아까 만민공동회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어떤 내용으로 만민공동회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즉 혁명의 성과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대선 주자들에게 촛불 시민의 힘이 됐든 힘에 의한 명령이 됐든 대선 주자들이 여야를 떠나서 동시에 저는 약속하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저는 다음 총선 전까지 개헌을, 예를 들면 야당의 이번 촛불 시민 혁명이 야당의 정권 교체로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가 정당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촛불에서는 저는 야당 주자들에게 다음번 개헌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는 받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저는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뭐 동학대 직강소처럼 전국민적인, 말하자면 국민의 계약화되는
헌법을 만들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야지 모호하게 만민공동으로 한다? 또는 모호하게 뭐 주자가 지금 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의 대응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촛불에서는 분명하게 개헌을 차기 정권에서 중간까지 언제까지 하기를 명확히 저는 촛불행동에서 그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 개헌에 관해서는 제 생각하고 같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을 예?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니 뭐 이런 기구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거는 매우 모호한 문제고 그런 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그 우리가 해봐야 할 실험 중에 하나라고 제시한 것 뿐이고요. 개헌을 지금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유력 주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한 자기 비전을 내놓고 어떻게 이걸 실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뭐 그 점에도 동의하고요. 또 나아가 혁명이라는 것은 그냥 정권 교체나 정권의 퇴진이 아니고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헌법 질서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저는 헌법 질서 지금 바꾼다 그럴 때 주로 뭐 권력 구조를 얘기하는데 조금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첫 번째 길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권한을 확장하는 게 그게 첫째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강화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분권형 개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 배분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누리는 그 막강한 권한 이것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남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통령이 얼마나 가지고 총리가 얼마나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순서인데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북 담론의 약화라는 것이 착시 현상일 수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고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 문제에 대해서 청중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반응은 그분들이 종북 담론을 펼치는 주체들이라기보다는 종북 담론이 이렇게 횡행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빌미를 주지 말자 하는 정도의 인식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이번 촛불혁명에 사실은 보수 언론이 가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자기 아젠다를 챙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보수 언론이 가세했다는 것 자체가 이 탄핵 군중을 탄핵 주장을 친박 단체들이 실제로는 그 구호를 들고 나왔어요. 이 뻘갱이들 짓이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졌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온갖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렇다고 김무성이나 유승민을 종북 좌파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매우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정도의 자신감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한 사람 정도만 더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 네 분의 전문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한 분 정도만 더 예,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네, 저는 그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직장인이고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번 촛불 민심, 광장에 대한 민심이 뭐 다른 요구도 컸지만 대통령 퇴진이라는 큰 걸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국민들의 분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좀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거를 제도화로 가야 되고 변화로 이끌어 가려면 결국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뭐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을 보셨을 때 지금 대한정당으로 보실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소 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야당의 역할, 야당의 대한정당으로서 역할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노무현 정권을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가 안 됐었다. 그래서 좀 부족했다라는 정권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또 여전히 야권 정당의 그 야당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야당은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준비된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야당이 대한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좀 지켜보면서 판단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제가 그 후보 선정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제까지는 자기네들끼리 당에서 자기들을 만든 룰대로 경선해가지고 공천을 받은 사람이 딱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하고 또 다른 정당에 공천한 후보하고 내놓고 그냥 뭐 울며겨자 먹기로 한 사람을 찍어라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촛불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아니 그 세상을 시민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또 좀 질서정연하고 현명하게 활동을 해서 이만큼 바꿔놨으면은 자기들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 탄핵 촛불은 정부 저 박근혜와 최순실에만 해당하고 자기들은 차 안에 부재한다 이렇게 보는 정당이라면 대한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준비라는 면에서는 이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많이 달렸겠죠. 그런데 그 누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그룹은 사실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제가 2008년부터 역주행이 시작됐다 그러지만은 2006년 그 지방선거에서 열린 우리 당이 참패하면서 사실은 개혁의 동력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자기 팀이 있긴 했지만은 당선된 것도 주로 그 개인기에 힘입은 바가 컸고 그 후에도 개인기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정당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선 자기를 당선시켜준 민주당을 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열린우리당을 제대로 키우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당을 대하는 그 다음 지도자의 다음 정권 지도자의 태도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됐냐 하는 문제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네 분 그냥 다 말씀하시고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면철입니다. 저는 사실 뭐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썼을 때는 이게 너무 조기에 권력 담론에 매몰되면 안 되겠다 정치권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오늘 선생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또 우리는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2013년 체제를 비롯해서 계속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정말 누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은 좀 공정한 심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대선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정해놓은 경선 규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제한된 시간에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과연 당 안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결국엔 당 밖에서 누군가가 제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보면은 최근에 SNS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게 굉장히 그 강박관념처럼 번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질서 있는 경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데 일종의 이것도 약간 온도 설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온도 설정이라는 거는 너무 과열되는 것도 경계를 좀 쳐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또 부추기는 명확하게 후보들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결국에는 시민사회, 좀 진보적 시민사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 선생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시민혁명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문제도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야말로 거기서도 그 누구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 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여성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사태 진전에 직접 관여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경 선생하고 옆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지금 이제 뭐 그 제가 그 시민운동 진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함을 말씀하세요. 예. 저는 권태선이라고요 하고요. 한겨레신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시민운동 진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대표로서 이제 시민단체 연대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서 퇴진행동에도 부분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백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퇴진 행동이 사실은 뭐 시민 사회라든지 촛불의 민심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논의 구조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 있고 그 스펙트럼도 다양해서 현재의 그 동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그 일주일 단위의 그 집회를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논의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퇴진행동 자체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조직적 변화를 가져오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거기도 이제 상임 대표를 두거나 하는 식의 틀을 만들지 않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그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시민 대표를 구성하는 문제가 뭐 YMCA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게 굉장히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촛불이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이런 그 개인주의적인 시민들이 이렇게 주체로 등장하는 시대에 정말 그 대표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이 그 저기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백 선생님은 그걸 그 만민공동의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저희들 수준에서 논의된 거는 어쨌든 토론공화국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중요한 쟁점들,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쟁점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보는 노력들을 하자고는 정도로 하고 이제 그걸 기획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논의를 묶어내는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백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그 대선 전국하고 연결해서 대선 주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하고 뭐 해보자라는 제안이신데 그걸 잘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우선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게 국민적 촛불에서 나오는 다양한 요구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우리 사회의 담론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거를 그 결국은 제도적 장치로 수렴할 수 있게 하는 틀을 만드는데 그 이런 그 오프라인의 만민공동회 말고 그거를 제대로 결집해내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 정말 그 시민대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많이 그동안 하셨으니까요. 예. 예,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저 서울대학교의 박명규입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을 좀 원장을 맡고 있다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그만뒀습니다. 아까 백 선생님 말씀하신 아주 평범한 통일의식 조사를 확산시킨 주범 중에 한 명이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가 오늘 저 말씀 들으면서 평소에도 좀 가졌던 궁금한 질문이고 아까 어느 분의 질문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통일과 관련된 것일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열어놓고 미래 세대에게 그 좀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는데 이제 중간 단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백 선생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6.15 모델이 그런 중간 단계를 한 것은 분명한데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게 어떤 형태론적으로 또는 과정의 어떤 절차상으로 어떤 중간적 형태를 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그 중간 단계에 남북한이 공이 어떤 성격을 갖는 사회 또는 관계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고 저는 지금 관점 우리 상황으로 보면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중간 형태로 본다면 어떤 게 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금 핵의 문제가 관련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시민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북사회 안에도
확산되어서 어떤 형태의 중간 단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중간 단계의 모습이라고 할까 이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이 저는 젊은 층들로 하여금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애매하고 어떤 그 가능성으로 잘 안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6.15 모델이 이 중간 단계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발상과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 되셔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선생 교수님. 네. 예. 그냥 말씀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걸 거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질문 과정에서 또 여쭙고 싶었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앉으려고 합니다. 오늘 4.19 혁명하고 6월 항쟁 시민혁명 구분해 주신 건 저는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박정희 모델과 분단 체제 관계도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감동 깊었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관해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질문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개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지금 현재 이 상황의 마무리 단계점 그게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그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했고요. 또 조심스럽지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을 사실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2012년 실패에 대한 것도 사실 빼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도 빼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많은 것들을 들었고요. 저는 오늘 나왔던 여러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논쟁으로 좀 퍼졌으면 합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우리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진보개혁 진영이 거의 한 10여 년째 실질적인 논쟁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하면 인신공격이 되고 그리고 논쟁을 하면 다시 앞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게 최근 10년 전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스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여러 것들이 정말 창비나 아니면 한반도 평화포럼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금 전에 토론광욱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권태 선생님께서 정말 한번 다 다시 짚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다 답변할 수는 없겠고 토론공화국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도 했더랬죠. 그리고 정말 그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보다는 훨씬 지금 기반이 더 조성이 됐고 물론 다 좋아진 것만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더 저열해진 면도 있고요. 악플 설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SNS라는 그 기술적인 수단도 그렇고 특히 이번 촛불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야말로 정말 촛불공화국을 만들어 볼 아주 토론공화국을 만들어 볼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묶어낼지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것저것 좀 실험해보자 하는 정도 이상은 현재로서 말하기 힘들고요. 김현철 교수가 저를 보고 좀 나서서 뭘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로란 사람들의 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서면은 저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좀 계속 자제 모드로 갈까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 교수님 말씀에 남북관계 중간 단계의 내용이 불투명하다. 이건 사실이죠. 저 남에서는 남북연합을 제안하고 북에서는 원래 연방제를 제안하다가 많이 양보해서 낮은 단계로 연방제로 제안했는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연합 개념에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의 그 소설이 정확하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남북연합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남북 연방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무슨 수식을 달아서라도 연방제라는 말을 계속 끼워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남쪽의 연합제를 덜컥 받을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대단히 모호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단계에서 내용을 채울 수도 없었다고 봐요. 내용이 불투명하고 모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제 이것이 조금씩 내용을 획득하는 것이 14 정상 선언에 가서입니다. 또 14 정상 선언 이후에 남북 총리 회담, 경제 회담 등등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 전에 아주 단기간 내에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이건 뭐 어디까지나 사실에 반하는 가정이지만 그 프로세스가 이어졌더라면은 남북연합이 뭐 그렇게 저 애매모호하고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인식이 오히려 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패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신선한 새 발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 기본 발상을 바꾸는 신선한 발상은 저는 못 해봤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듣고 그다지 이렇게 공감을 못 느꼈습니다. 제가 좀 신선한 발상에 기여한 게 있다면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니라 연합제도 낮은 단계의 연합제다 라는 주장을 제가 했고요. 아마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무슨 통일이냐 라는 반론에 대해서 유럽연합처럼 독립된 국민국가가 완전히 성립되어 있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통합을 할지 말지 얼마나 할지 이걸 논의해가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그런 현실하고 억지로 분단돼서 어쨌든 통일에 대한 희망을 열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한민족하고는 그걸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합제에만 합의해도 연합을 거쳐서 뭐 연방으로 갈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불퇴전의 단계에 들어선다 하는 게 저의 주장이었는데 이거는 별로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반론도 없고 저는 그걸 좀 삐딱하게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완장차고 나 같은 문학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별로 취급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준성 교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된 논쟁을 좀 할 때가 되었고 우리 학계도 이제 타성에서 좀 벗어나야죠. 촛불 시민이 시민들이 바꾸자고 그런 대상에는 학계도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뭐 대충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예, 아 장시간. 아, 제 생각도 우리 백 선생님이 심판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자제 못하시라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저희 옆에서 건강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 소모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많을 것 같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세현 우리 공동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네, 잘 들었습니다. 2008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생전이지요. 어느 날, 그때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세 토론이 있어서, 동교동 사저로 찾아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막 그, 일본 언론이 취재를 하고 나가더군요. 하나 제 기억에 후지 TV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얼굴이 좀 상기가 되셨어요. 그러더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정장관 지금 저 사람들이 나한테 취재를 하고 끝내고 가면서 이론가인 줄 알고 와서 취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당신은 사상가다. 나보고 사상가래요. 그럼 기분이 좋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백낙청 교수님이 진짜 나는 이론가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사상가.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새 세상 만들기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국회에서 결했지만은 이제 헌재 심판이 남아있으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탄핵은 되지 않겠는 하는 생각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해서 이제 헌세상은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헌세상을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는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공주의로 이 나라를 끌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10년 정도는 반공이 아닌 다른 이념으로 남북관계를 관리를 해왔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뭐 북진통일 또 정부 수립 전에도 기본적으로 좌우 대립 속에서 반공 세력과 비반공 내지는 공산 세력 간의 싸움이었다는 점에서는 뭐 반공은 해방 후부터 우리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온 지금까지도 박근혜 정부까지 두 번째 71년 7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 나라에는 지역주의가 우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7대 대통령 선거 때 저는 4월 18일 날 장춘단 연설에서 DJ가 그때 그 남북 교류협력론을 제기할 때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만은 국제정치학자 못지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남북 교류론이 DJ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됐습니다만은 71년부터는 반공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지역주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를 한꺼번에 좀 쓸고 나가는 그런 역사적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다행이라고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해결식의 표현을 빌린다면 역시 새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꼭두각시 역할을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잘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새 세상이 만들어지면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를 없애고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그야말로 남북관계 그 자체의 성격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상가님의 강연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 네. 아. 됐습니다. 아, 장시간 동안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아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 이제 박근혜가 바로 나오네요. 예, 박근혜가 얘기한 시대적,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시대를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뉴노멀 현상이거든요. 이 뉴노멀은 새로운 비정상이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인류 전 세계에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양극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양극화, 그다음 민주주의 훼손, 그다음에 안보 장사꾼들, 이 분단 체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브렉시트, 두타르테, 아르도안.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점에서 촛불이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다 태워버렸다. 저는 가짜를 태워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신이나 지나친 낙관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이것을 못 살리면 그건 우리의 운명이겠지만, 세계가 미쳐 돌아갈 때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다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백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새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